저는 KBS 제3기 아나운서 이사였던 최정신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많이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음악회를 아주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계적인 작곡가 임금수님의 대표적인 그 신작들로만 듣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음악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임공수 가곡 사랑의 그에서는 해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고 가까운 그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운 주변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데요. 특히 올해는 그 미국 LA에서 지난 10월 4일에 임공수 초대전이 열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도 가셔서 또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아주 성황리의 음악회를 끝낸 바 있습니다. 우리 임금수님을 가리켜서 보통 음악의 그 상징이다 또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. 그만큼 그 가곡 발전에 아주 성대한 발전을 또 기획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우리 임금수 그 작곡가님 이분을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좀 성원 좀 해주시고 많은 음악회를 이렇게 열릴 때마다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오늘 실황은 또 우리 춘하추동 방송에서도 또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또 잘 남겨서 방송 역사 기록으로 또 오래오래 간직될 것입니다.